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애를 만나다 진행의 김민진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이죠. 최애를 만나다 시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오늘 정순 사원이 잠깐 하루만 자리를 비웠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랜만에 좀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앉았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저는 이제 오전에 건강검진 다녀온다고 방송을, 그리고 이제 장도 잘안 보고 있었어요. 내시경 이 마취제에 취해서 해롱해롱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시장은 뭐, 이 정도의 반등에 기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개별 종목분들의 하락률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될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오늘 플랫폼과 게임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함께 해주실 우리 정호윤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 시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이제 가실 때마다 이제는 약간 체념의 단계가 아닐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카카오 이쪽에 좀 물려 있으실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여기저기 내용 전달하러 다니시면은. 많이 이제 좀 포기하신 단계신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조금씩 이제 이 정도면은 좀 바닥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제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뭐 사실 뭐 분석도 분석이지만 그냥 누구나 차트를 봐도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이 아닐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한게한 6월 초 맞아요. 정도부터였는데, 이미 그때부터도 사실 주가가 상당히 더 빠져가지고 맞아요. 좀 민망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의 리스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달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서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수의 하락률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월간 한 16% 정도 빠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좀 민감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또 다시 종목으로 좀 넘어가게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특히 이제 두개 커버하시는 게임 업종과 플랫폼이 다 별로입니다, 주가가. 특히 이제 게임 업종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신작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개 기업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주가의 하방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게 솔직히 이슈라기보다는 원래 게임주들의 전형적인 주가 흐름 패턴 중에 하나긴 그렇죠. 했어요. 신작이 나오면은. 신작이 좀 이제 괜찮은 신작이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신작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다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이제 이러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원래 저희 섹터, 특히 게임주들의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사실 뭐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이제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신작이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빠졌고, 사실 이거는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있었던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 우마무스매가 보통 이제 애플 쪽에서 매출 순위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첫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거 우마무스매 망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식의 좀 위기의식이 퍼졌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던, 특별히 많이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신날이었죠, 그게. 많이 빠졌다가, 다음날 제가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보고, 야,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빠졌지? 이 생각이 들면서 리포트들이 한 3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날 이제 주가가 10% 이상, 10% 가까이 반등이 네.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또 처박혔어요. 그러다 다시 보니까 빠졌죠.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우마무스매 하루 정도 잘 나오고 꺾인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출 순위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보면 이제 구글 기준으로 5위 정도까지 올라왔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일단 기존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셨던 시장 기대치에는 얼추 부합하는 수준일 것 부합한.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1, 2, 3위가 리니지 리니지, 시리즈랑 오딘 오딘. 뭐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예.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5위라고 하는 게 사실상 뭐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뭐 10억에 가까운 한 자릿수 일간 매출이 15. 아닐까 싶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시장에서 봤던 게딱 이제 그 정도 수준이니까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성적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출시가 되는 순간 시장에서는 모멘텀 소멸이다라는 게 너무 약간 저희 섹터의 그냥 공식화된 주가 패턴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주가가 계속 못 가는 게 아닌가, 너무 습관성으로 이제 그러니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러한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발표와 성적, 주가의 퍼포먼스를 고려해 봤을 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좀 당혹스러운 결과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이 정확히 어떻게 보시는지는 뭐 제가 알수 없겠지만 뭐 분명히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리포트를 거의 다 이제 카카오 게임 리포트를 찾아 읽어봤는데 그 제목부터 이제 느껴지는 기쁨 있잖아요. 아, 얘는 잘 만들었고 잘했구나, 성적 괜찮구나. 이 제목의 대부분의 리포트들이었는데 주가는 좀 반대로 가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눈높이가 좀 낮아졌지만은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 구간에서는 게임주들에 대한 뭐 선취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은 상황일까? 아니면은 여전히 뭐 NFT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뭐 요즘 주가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주가는 상저하고 일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왜냐면은 주요 게임사들의 대표 신작들은 다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그렇죠. 몰려 있고, 어쨌든 게임주는 신작이 없으면은 주가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신작이 아예 없었던 상반기보다는 대체로 하반기가 좋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작이라고 하면은 사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언제 나올지도 사실 또 이제 지연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최근에 그런 리스크가 또 많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는 하반기에 나오는 건 맞는데 굳이 급하게 사기보다는 최소한 일정 같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가 된 이후에, 예를 들면 출시 일정이 최소한 아예 확정이 확정이 되거나,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사전 예약 같은 이벤트, 왜냐면 사전 예약 같은 걸 하면은 그래도 두세 달 정도가 지나면은 게임이 출시가 나오니까, 된다라는 굉장히 이제 신뢰성 높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지금과 같이 매크로 불확실성이나 그리고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시점에서는 좀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게임주들의 하락이 워낙 이제 거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 그러면 이제 게임업종군들의 뭐, 상황이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라기보다는 업종 전반이라고 좀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업종 내에서 그래도 이제 뭐 차별화가 좀 나타난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때 우위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비교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기존의 라인업을 통해서 창출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아니면은 시총에 비해서 흥행 규모에 대해서 좀큰 기대를 할수 있는 신작을 갖고 있는 회사들, 요두 가지일 것 같은데, 뭐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대형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NC소프트가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고, 뭐 중소형사는 저도 좀 고르기가 어렵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하반기에 서머너즈워 MMORPG 크로니클이 나오는 컴투스. 컴투스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게임사 리포트를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1분기에 생각보다 너무 리니지가 좋았었다. 리니지 M과 리니지 M2죠. 네, W, 리니지 2 네. 모바일. 이두 개가 너무 좋았으니까 리니지 W는
어차피 이제 조금씩 자연 감소가 될 거고, 1분기에는 이 과거의 라인업들이 너무 좋았었다. 그래서 어닝적인 측면에서는 1분기 픽아웃 가능성을 또 얘기하시다가 4분기에 신작이 나오니까 2분기, 3분기는 좀 쉬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거든요. 우리 정수석님은 실적 전망은 2분기, 3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W는 사실 이제 작년 이제 말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씩. 초기 효과가 제거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실적은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까지는 이제 감소 구간에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아마 시장 컨센서스에도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근데 뭐 그 정도 이익 수준만 일단은 2, 3분기에는 유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밸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이제 하반기에 프로젝트 TL과 같은 좀 대형 신작들의 성과를 기대를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이제 요새 이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TL 잘 될까? 이거 또 안 돼서 또 얻어맞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걱정을 하는데. 맞아요. 네. 뭐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계 내 시각이라든지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까지 뭐 살펴보기가 어려운 뭐 구간인가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잘 될 것 같았던 신작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대할 제가 이제 좋게 생각하는 것과 좀 이제 약간 좀 걱정하는 거는 원래 NC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투자자들이 보는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이 좀 디레이팅이 많이 되어 왔었어요. 왜냐하면 NC는 국내 시장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 한정돼서 이제 흥행을 시킬 수 있는 회사가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우려감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시장에서 커지기 시작을 했고, 근데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넓은 글로벌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는 회사 게임이고, 어쨌든 뭐 기존에 공개됐던 그런 트레일러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BM이 이제 소위 말해서 페이 투 윈 방식이 아니라 플레이 투 윈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면은 이제 새로운 IP가 생겨난다. 그리고 NC의 전방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 투 윈 방식의 BM이라는 거는 알프가 낮고 매출에 좀 기대치가 낮아질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된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실적의 단기에 확 기여하기보다는 새로운 IP와 NC의 전방 시장이 넓어짐으로써 밸류에이션이 그동안 계속 낮아져 왔던 게 디레이팅 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시장에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제 단기적으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이제 NC소프트에 굉장히 실망했었던 많은 게이머들이 있죠. 진짜 뭐 게임성은 어디다 갖다 팔고 돈만 빨아먹느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었던 NC소프트가 새로운 게임과 함께 좀 변화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컴투스도 중형주로서 추천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네이버 카카오를 할까 말까 왜냐면 이제 우리 정호윤석도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카카오와 네이버만큼 또 궁금한 기업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카카오가 제가 보니까 작년 6월 달에 고점 17만 3천 원 저점을 6만 7천 원을 이제 살짝 붕괴했었으니까 주가가 뭐 60%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뭐 언제 바닥이냐 이런 것들을 논하기에 앞서서 카카오 이제 막 안 봐야 되느냐 이런 체념하시는 분들까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구간에서는 안 봐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게 어쨌든 바닥인지는 뭐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려간 상황에서 이제 이 섹터를 안 봐야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몰락하는 산업이어야 한다라고 네. 저는 그래도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섹터는 그러진 않은 이상 어쨌든 봐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지난 2년 동안에 저희 섹터의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던 맞아요. 그게 실적에 기반했다라기보다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되게 펌핑이 되면서 올라갔었던 게 컸었고 네. 그 밸류에이션이 다시 지금 정상화일 수도 있고 이제 쪼그라드는 그렇죠, 걸 수도 그렇죠. 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다시 이제 거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감 없이 그냥 펀더멘털만 보고 저희 섹터를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라면 매수 아니라면은 네. 볼 필요 없고 네. 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저희 섹터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광고 쪽인데 네. 사실 2020년부터 카카오의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게 카카오톡 채팅방 상단에 그렇죠, 광고를 붙이면서였는데 네. 이제 지금 카카오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오픈 채팅방이라는 거기에 게 있습니다.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게임이나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네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채팅방이고 코인 주식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근데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아요. DAU 기준으로 900만 정도고 보통 이걸 쓰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도 저도 쓰니까 네. 최소한 두세 개씩은 아마 오픈 채팅방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럼 일단 인벤토리 측면에서 좀 여러 개가 있고 여기에다가 광고를 붙이면은 또 한 번 카카오의 광고가 뭐 내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좀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고 그게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걸 보고 어쨌든 카카오가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니까 그러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약간 여전히 노이즈들은 있지만 모빌리티나 핀테크나 웹툰과 같은 뭐 기존의 성장 사업부들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항상 밸류에이션이 너무 그렇죠. 올라갔다가 네. 뭐 이런 거였는데 말도 안 되는 시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많았죠.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이런 사업부들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 논란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같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방향성에는 뭐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저희 섹터를 덮어놓고 관심을 끌 필요는 없겠다. 예.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 영업 직원이었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그 정권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전 정권에서 새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그 전 정권에서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던 기업들은 그 다음 정권에서 꺼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CJ가 한번 좋았었다가 크게 꺼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카카오도 사실은 워낙 이제 컸으니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지금 뭐 카카오의 그러한 이슈들을 떠나서 사실은 플랫폼 광고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이 글로벌적으로 다 안 좋잖아요. 특히 이제 경기의 둔화 우려감들이 좀 발생이 되면은 광고 시장은 더 크게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특히 플랫폼 쪽으로 온라인 쪽의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근데 좀 이게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이랑 네, 예. 국내 기업들 사이에는 약간 차이는 있을 네, 거예요. 예. 첫 번째로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올해 성장률이 쪼그라드는 거에는 물론 광고 경기가 둔화되는 것도 네, 있겠지만 작년에 기저효과가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작년 하반기에는 매출 성장률이 50-60% 가까이 네, 나왔었고 그러니까 기저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제 올해에는 좀 성장률이 낮아지는 기저효과가 이제 기저효과가 생길 수 네,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한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40% 정도는 미국 그러니까 달러화가 네, 아닌 이제 화폐로 이제 되는데 지금 달러 강세가 달러 강세다 네, 보니까 달러에 따른 이제 그 부정적인 효과가 반영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더 이제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근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화의 영향이나 이런 혹은 이제 극심한 뭐 기저효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빅테크들의 성장률이 확 둔화되는 것만큼 광고 성장률이 둔화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게 작년보다 높아진다 이런 네. 말씀은 아니고 저도 그냥 광고 성장률은 내려올 거다라고 보기는 네. 하는데 다만 그 기울기가 네. 훨씬 더 완만하게 내려가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밸류나 절대적인 실적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 카카오 쪽이 이제 최근에 모빌리티 매각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의 이름 때문에 얘네가 도대체 뭘 가지고 성장을 하려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야, 이거 주요 자회사들 그러면은 좀 팔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예전에 많은 투자자들은 결국 이제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너무 대답하기 어려운 그렇죠. 질문이고, 회사의 저도 너무, 정책이니까. 특히 제가 더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대답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 저희가 주관사라서 이해관계, 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근데 뭐 다른, 회사들까지 매각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왜냐면은, 솔직히 저는 뭐, 모빌리티 매각 가능성도, 이건 지금 진, 이렇게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 뉴스까지 나왔다는 거는 분명 뭐가 있겠죠. 그렇겠죠, 저도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모르는 예. 거고요. 근데 왜냐면은 모빌리티만 생각해봐도 이게 서비스가 아마 2015년에 나왔잖아요. 네. 제 기억에 15년에 나왔는데 카카오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게 모빌리티로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그동안 되거든요. 엄청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동안 돈을. 계속 무료 예. 서비스였고 이제 막 이제 BM 붙여서 돈 벌기 시작한 게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한마디로 매출은 이제 계속 올라올 만한 예. 그런 비즈니스인데 솔직히 아깝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당연하겠죠. 신사업들이 다 그래요. 몇년 동안 계속 인터넷이라는 게 무료로 서비스 제공하면서 이용자 확보하고 네. 충성도 높인 다음에 서서히 BM 붙여가면서 매출 올린다라는 게 그렇죠. 기본 전략이고 그 사이클이 보통 진짜 짧아야 2, 3년이고 이렇게 플랫폼들은 진짜 5, 5에서 6년. 10년 예. 단위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한 자회사들을 매각을 한다? 저는 이거는 솔직히 합리적인 결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얘기하기 편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저는 이제 네이버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몰랐어요. 연간 기준으로 지금 카카오랑 한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빠졌는데, 네이버가 뭔가 그렇게 안 좋은 게 있는 건가요? 지금 내부적으로? 아니면은 뭐 회사가 실적이 좀 크게 꺾이는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업황이? 그렇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네이버가 작년, 재작년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익 성장률로 보면은 작년, 재작년이 거의 제일 낮았거든요. 재작년이 영업이익 기준 성장률이 5%였고 그렇죠. 영업이익은 많이 안 올랐었죠. 작년이 영업이익 성장률 9%였으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네이버도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엄청 폭발을 한, 올라갔었다가 예.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쿠팡도 상장하면서 네. 아, 그 쇼핑 가치를 받아야 커머스 된다. 부분에 대한 리레이팅 기대감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근데 쿠팡도 주가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러면은 같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갔다가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뭐 네이버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이제 25배가 약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역사적으로 그걸 그려봤을 때 네이버가 20배 밑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지난 거의 한 7, 8년 동안 모바일 시대가 온 이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는 그냥 역사적으로 비교해봐도 정말 안 좋았던 시기에도 연결 기준 PER이 20배를 깬 적은 없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바닥이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주가의 반등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모멘텀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네이버는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결국에는 플랫폼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산업이에요. 뭐 당연히 왜냐면은 뭔가 수주를 빵 받아가지고 매출이 빵 갑자기 나오거나 좋아지고 이런 이런 게게 아닌 그쵸. 산업이고
굉장히 롱텀하게 변화가 누적되면서 이제 변화하는 산업이잖아요. 쌓여나가고, 예.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섹터가 반등하려면은 매크로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의 변화를 줄수 밸류에이션에 대한 있는, 그 예.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된다거나 아니면 좀더 이제 리스크에 대한 위험 선호 성향이 선호, 강해진다거나 예. 하는 것들이 저희 섹터의 주가를 단기에 움직이는 거에는 좀더 많이 작용을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뭐 개별 요소보다는 결국 이제 시장의 분위기, 뭐 성장주, 플랫폼주들의 눈높이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어요.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회사의 전체적인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변화 속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큰 기회를 또줄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정호윤수석 연구원과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시장 흐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시장 얘기를 조금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수급으로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예. 코스닥이 5천억, 개인이 5천억 매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코스닥에 개인 5천억 매도가 언제 나왔느냐?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많이 매도가 나올 때는 한 번씩 이제 찾아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3월 31일, 예, 이때 7,900억입니다. 근데 이제 3월 31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인 요소들이 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요날 이제 또 5천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에 5천억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땠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상으로는. 이런 것들은 한번 기대 요인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별로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예, 삼성전자의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이러한 반등 흐름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200만 주가량의 매도 흐름이 나타나면서 1200억, 외국인들의 1200억은 조금 안 되겠죠? 뭐한 1100억에서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매도 흐름을 보였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이 지수적인 측면으로서의 눌림 현상은 시가총액 상단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박스권에서 상단인 날이었다. 예, 조금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나중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는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은 수급 흐름과 함께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요소는 뭐냐? 결국은 이제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장의 하락이 얼마나 과도하고 큰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의 하락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시대만큼 월간 기준 하락률로 봤을 땐 코로나보다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하락 쪽에서의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된다라는 얘기는 나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요소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금요일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은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8조 3천억,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6조 1천억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6조 1천억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예. 보시면은 언제였죠? 아까 슥 지나갔는데. 예. 보시다시피 하여튼 굉장히 거래 대금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는 뭐라고 할까요? 매도하는 수급들을 좀 전환시키면서 매물들을 다 압박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확률 높은 게임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하방에서 상방으로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 굉장히 거래 대금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도라는 이슈가 적은 상황 속에서 호가 없는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벗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외 증시의 안정화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돌아왔지만은 특히 코스닥 쪽에 수급이 돌아왔지만은 눈에 띄도록 작은 거래대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연속성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좀 점검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과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저희가 시장 얘기를 좀 덜 했어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뭐 채팅창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방송 시간을 좀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전 포맷으로 좀 옮길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장 얘기 제가 이제 진행했던 마감 쪽에서의 뭐 이슈들 조금 더 여러분들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주말 좋은 반등 흐름과 함께 이번 주는 좀 마음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